예. Persephone, onion, Persephone. Persephone이 부성기죠, 부성기. Persephone이 부성기입니다. 자, 부성기. Persephone, onion. 자, 이게 어디선 그 유명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걸어서 와커널, 캐나다 부족이죠. 걸어서 와커널. 걸어서 와커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았죠, 우리가. 걸어서 와커널 부족. 앞에가 이거는 지금 의문입니다. 빠산마쿠아티, 이건 모르겠고. 말리셋은 멀리서입니다. 멀리서 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걸러서 캐나다 부성기라고 했습니다. 자, 부성기라고 했고, 자 여기 좀 있죠. 아파사시스크 언 어니언 업 업바 업사시스크 업사시크 업바사시크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파사시크 바사스, 바사스, 부성기. 그냥 부성기를 애들이 축구 하니까 혀가 잘 돌지를 않으니까 그냥 어퍼서스익 뭐 이런 식으로 발음했겠죠. 어퍼서스익, 어퍼서스익, 부성기. 우리말로는 부성기. 한국 땅은 아무래도 좀 따뜻하니까 혀가 잘 돌아갔겠죠. 그죠? 부성기. 바시스, 바시스, 어퍼시스.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기 있죠. 뉴펀들랜드 뭐 밍맥, 그 유명한 미끄맥, 미끄맥입니다. 미끄맥. 캐나다 케이프 브리튼, 그 유명한 뉴펀들랜드, 노바 스코티아 안에 있는데, 자,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다 부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다 부성기. 그 유명한 또 여기, 이거는 거의 뭐 한국말입니다. 부싱, 오니언, 부싱이라고 했습니다. 부싱. 얘들은 그 유명한 또 아메리카에 또 미국으로 또 넘어갔던 또 라코타 아닙니까? 노스 다코타가 있고 사우스 다코타가 있고, 여기 캐나다 국경이고, 그죠? 이 캐나다고 여기가 미국이고, 중부에, 중북부에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에서 사용하는 말을 라코타라고 한답니다. 라코타. 이 사람들이 푸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푸싱. 푸싱이라고 했습니다. 푸싱이 뭐 부성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부족들이 이 한국 그저 중국 땅하고 한국 땅그저 두만강 압록강 부근에서 살다가 날이 추워지면서 이동을 하죠. 자, 그다음에 오니언. 성기라고 했습니다. 성기. 만추. 만추어로는 웅께. 웅께. 웅께, 성기. 다 그냥 같은 거죠. 부성기. 피만 살짝 빠졌을 뿐인데, 부성기, 부성기, 성기, 성기. 피 발음이 아무래도 바람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부성기, 부성기 하는 게, 이 발음을 세게 하다 보니까 앞에 게 날아가 버렸어요. 웅께, 웅께, 부성기, 웅께, 만추. 그래서 이, 저, 성기, 웅께 이 발음은 얘들은 지금 체로키인데, 미국의 체로키, 아메리카의 체로키인데,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푸성기라는 거는 지금 진작 이 양파를 사용했던 민족들이, 부족들이 다 바다로 가버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는 지금 푸성기 이래가지고 지금 밭에서 가꾸는 채소로 지금 이게 지금 바뀌어버리고 그 자리를 양파가 지금 차지해버렸죠. 양파. 양파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작 이런 말을 쓰는, 부족들은 다저 아메리카, 캐나다로 다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파, 지금 어정쩡하게 양파 그, 참, 이게 문제가 많이, 양파가 뭐고, 이거, 다른 데는 다 부성기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부성기라고 해야 됩니다. 부성기, 이거. 이거는 사실, 이거 지금 북한, 조선 말입니다. 조선 말. 지금, 땅바닥에 놔뒀더만, 이게 좀, 이 조선 말입니다. 이거 참, 시대가 좋아서 이제는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로 이렇게 18만원짜리입니다. 92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참, 이게 빨리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부성기입니다. 결론은 부성기입니다. 부성기. 양파는 부성기였다. 스양양자에 뭐 파총장가 뭐뭐 파파장가 뭐 그걸 바꾸고 다시 부성기로 가야 된다. 제 의견이었습니다.